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청에서부터 이곳 홍대 입구역까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한 촛불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인 유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홍대를 지나시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취미가 클라이밍이라 어제도 이곳 홍대에 와서 클라이밍을 했고 약속도 꼭 홍대에서 잡을 정도로 친숙한 거리인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2014년 박근혜 퇴진 촛불 때는 광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도 없었고 먹고 살기 급급한 저의 처지에 정치는 뜻이 있는 사람이나 쫓아다니며 공부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일본인 마냥 찬성하고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거짓말이나 해대는 윤석열 정부 참을 수 있으십니까? 핵 오염수가 정말 괜찮으면 방류하지 말고 제발 괜찮은 사람들끼리 식수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핵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도 못 쓰고 회도 못 먹고 해수욕장도 못 갑니다. 우리 실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3년 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외치며 분신 항거하신 것처럼 2023년에도 양해동 열사가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 항거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3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의 앞장서서 건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말 악독하게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매주 토요일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겠다고요. 광장에 나가보니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말씀해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청춘을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광장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좌절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나도 더 나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20, 30대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어르신들께 맡기지 말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냅시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 높이면 핵 오염수 방류도 저지할 수 있고 윤석열 퇴진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